왔어? 야, 얘 너 고생했는데 뭐 따로. 아니, 괜찮아, 괜찮아. 왜? 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아, 그래, 너 화난 거 아니야? 자기 접촉사고 났다고? 자기 보험은 들었어? 사고 경위를 먼저 물어봐야죠. 난 저거 이해할 수 없어. 사고 났대. 나한테 전화를 했어. 다쳐가지고 전화를 못할 정도면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지. 괜찮으니까 전화를 한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사건 경위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야지. 거기서 너 얼마나 다쳤어? 뭐 대면대라도 붙여줄 거야? 아, 괜찮은지 알 게 뭐야. 괜찮으니까 전화했겠지. 아니면은 야, 진짜 안 괜찮은 전화인 거야. 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왜 그래? 사고 났는데. 야, 야, 너 왜 그래? 괜찮아? 야, 야, 괜찮아? 야, 이게 괜찮냐고 물어볼 수 있는 저거지. 이게 걱정할 상황이지. 나 사고 났는데. 사고 났네. 근데 멀쩡하네. 다치지가 않았네. 거기서 막 저기 뭐 어디 다쳤니? 아, 그럼 거기 대밴드 후시딘 바르고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잖아. 사고 났어. 너가 박았어? 어디서? 문제를 도와줘야지. 극 F로 가는 거랑 극 T랑 가는 거 둘 중 하나면 T를 선택하는 게 세상 사람한테 편하다 이 말이야. 왜냐? 생각을 해봐. 물에 사람이 빠졌어. 내가 그 사람을 지금 구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이야. 어떻게 숨 막히겠다. 어떻게 물이 차진 않니. 어휴, 정말 달 발이 닿지 않는 그 고통과 무서움이란 내가 어떻게 너에게 그런 생각을 경험을 시킬 수 있는 공감이 되면서 너무 무섭고 이런 얘기를 할 시간에 앞에 있는 돌을 잡아라. 이? 물살 방향으로 살짝 틀어가지고 수영을 내가 방법을 알려줘야지. 여기서 조금 더 꼬꼼자면 심지어 전화 한 내 지인이 잘못했다? 그럼 거기서 우쭈쭈를 한다는 것은 막 애가 공공장소에서 막 우는데 어이구 우리 아기 정말 마음이 아파가지고 크게 크게 우는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 야, 우는 안 돼.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빨리 뭔가 애가 덜 안 울 수 있게 해야지. 여기서 공감하고 그게 아니잖아. 못 들었어. 아프리카 노래가 재밌을 것 같아.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프리카 가신다는데요? 아프리카 가신다고요? 아프리카. 아니, 남팀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 아니 남순 김인호 용역 레츠고! 알몸 아치마 멘보샤라는 니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몸 아치마 멘보샤? 네. 요리 입은 맨몸샤로. 맨몸샤로? 네이밍 쩐다. 그렇죠. 와. 제가 웹툰 작가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웹툰은 언제 나와요? 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 네.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맨몸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맨몸샤 아프리카 가서 맨몸샤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파트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용영께서 안녕하세요. 안 잡아. 잠시만. 아, 이샤. 아, 어디가? 아, 왜? 이제 몇 살이지? 저 26살입니다. 26. 내가 26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너 일단 방송을 하면서 그게 자기 잡혀 있는 거요. 네. 아니, 나는 이게 막 남들이 뭐라 해야 돼. 문신 이렇게 딱 멋있고. 자기 스타일 개성.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이후가 중요하단 말이다. 오, 20이 꺾이기 시작하는 25이 너무 가면서부터 이제 내가 20대 때 무엇을 이루었나를 생각하면은 아, 뒤에서 술 먹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1, 2, 3, 4, 5, 6년 지났잖아. 나머지 4년으로 나의 시대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아, 와나나님도 계셨구나. 야, 와나 어, 앉아봐. 아, 잘았어. 20대 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 오. 우리 얘기 들어봐야 돼. 봐봐. 여기 이제 20대 마무리를 하고 있고, 나 이제 30을 초입을 듣고 있잖아. 언니,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어, 먹어. 됐어요. 야, 이주야, 내 것도. 생일 축하한다, 어. 감사합니다, 형님. 이제 그만 들게 돼요. 왔어, 아이스크림. 왔어. 아, 아저씨야, 뭐 하세요? 형님. 나는 어디 숙소입니다. 혼자 왔나요? 아니요. 둘이 왔어요. 여자친구랑 왔겠죠. 호텔로 혼자 오겠으니까 대화 좀 해달라고요. 여자친구 피곤해하는데 굳이 뭐 대화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잘 거야, 더? 여자친구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일반인이라서 좀 불편해합니다. 그렇군요. 숨 안 쉬는 게 아니고 되게 작게 쉬어요. 여자친구 안 깨우고 등 터치는 만원. 오케이, 알겠어요. 꼭 주셔야 돼요. 아, 진짜 이런 미션 진짜. 오케이. 아씨 걱정되는데. 만발 주세요. 제 방에서 유일하게 밴당하는 게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걸 하네.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친구라고 하지만 제가 벌어야지 여자친구도 행복하게 뭔가 데이트도 하고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하다 만나게 됐냐고요? 그냥 뭐랄까 제가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든다고 번을 물어보셨어요. 며칠 됐냐고요?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두 달?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자랑 사귀는 게 아니고요. 이거 치고 코 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가지고. 몇 살 차이냐고요? 동업도 안 보는 4살 차이에요. 요가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최근 코로나 그 이슈 때문에 가게가 좀 안 좋게 되다가 닫아가지고. 결혼한 만큼 좋은 분인가요? 아무래도 만난 지 두 달밖에 안 됐다 보니까 결혼하지 막 이야기를 꺼내기는 아직. 그러니까 지금 마음으로 보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배신자. 미안해요. 나도 갈 길에 가야지. 나라고 맨날 무슨 어? 솔로로 지낼 수도 없고.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셨는지 물어보면 실례일까요? 당연히 실례죠. 다만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와빌리지한테 소개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제 여자친구를 사실 와빌리지보다도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 여자친구는 퀸인데 양동한데요? 아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아 누가 와니 소개 좀 시켜줘 그냥! 놀리지만 말고 이 새끼들아! 좀 하지 마요. 민수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민수한테 먼저 얘기 안 해요. 아 여자친구 머리통이 먼저 크네요. 사전 설명 좀 해서 보냈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잘 자고 있는 여자친구를 보면 어떤 기분이냐고요? 귀여워요. 형 여친구 머리 쓰담쓰담 한 만원? 아 씨발 깰 것 같은데? 커피 유튜브 시작에 1만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해. 여친분 안 깨셨지? 예, 지금 저 차 공업 왔다고 하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밥 먹으러 가자. 일어나. 일어나 빨리.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저 밥 먹으러 가게요.